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의 본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하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귀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마귀의 간계라고 했습니다. 메도데이아, 유혹, 간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와 함께 동행하고라는 뜻과 호디오, 여행하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마귀의 간계는 결국 마귀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세상을 여행하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이것들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은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목적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에 침투한다는 겁니다.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입다, 입히다, 붙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입혀주시고 붙이고 입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M은 명령법입니다.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싸울 수 있다.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A가 여긴 시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V는 동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버브, C, 그 다음에 M, 태입니다. 그래서 버브, 시, 태, 격상수인칭 이렇게 가는 것이 헬라어의 문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이미 계획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게 이 과거입니다. 그럼 이것은 왜 과거 시제를 썼습니까? 이부라면 지금 현재 현재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썼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입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은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 해석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이것이 나에게 왔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세로 하나님부터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하라. 자, 이 취하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동사 M 여기도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아날 람바노 올려지다 승천하다 부활하다 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법이라는 건 반드시 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A 과거를 씌웠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 이는 2인칭입니다. 2인칭은 바로 너. 이 말씀은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능히 그랬습니다. 너희가 능히 디나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할 수 있다. 능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문법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는 가정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가정법. 여러분들이 가정법, 영어에서도 우리가 if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정법입니다. 너희가 능히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5가 있습니다. 이 5는 수동 디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수동 디포는 이 디포는 능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바로 타자, 다른 사람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능동, 내가 능력을 받고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정법이니까 취하지 않는다면, 입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페리존님이 둘러서 졸라매다 띠를 띠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진리는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요 R은 법자리인데 완료입니다. 완료시제를 썼습니다. 그 완료시제를 썼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를 완전히 띠었다 라는 것이죠. 행동이 끝났다 라는 게 완료입니다. 그럼 나는 항상 진리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허리에 띄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A입니다.
A는 과거 시제라고 했습니다. 바로 만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입니다. 이 M은 중간태라고 했습니다. 이 중간태는 돌아오는 겁니다. 죄개형이 있습니다. 죄개형.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NDO. 여기도 똑같은 문법을 썼습니다. R,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이미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M은 중간태입니다. 바로 어떠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호신경은 로마의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런 옷입니다. 방패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고 했습니다. 자, 신을 신고라는 단어가 휘포네오입니다. 휘포네오. 자, 여기도 결박하다, 묶다, 매임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으로 결박당하여 묶이고 매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R, 완료입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M,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나에게 돌아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어디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아날람바노, 올려지다, 승천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M은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제가 A,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건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 가지라는 단어도 명령법, M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이 성령의 검이 어떤 검입니까?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마. 바로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문자화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이 검을 통해서 사탄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그리프네오,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언제 깨어있습니까? R, 완료입니다. 계속 깨어있어야 됩니다. 완료라는 건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시제자리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언제 깨어있어야 됩니까?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혹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영으로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확인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